KDS의 안테나가 무선으로 신호를 2kW로 보낼 때 그쪽에서 전기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. 실무전 안테나에서 전파를 쏘면은 이 안테나로 전파를 받아서 직류로 변환을 하고요. 그 직류로 변환된 전기로 여기 보이시는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자기가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진도를 갖다 나간 거고,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이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파에서 전기가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